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주 반세기 만에 남북의 열차가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벅찬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 장면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하는 북한 내부의 사정은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성격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허태정 PD가 북중 국경지대인 두만강 일대를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도문시. 두만강을 가로지르며 북한과 중국을 잇는 도문교를 찾은 것은 지난달 중순. 하나, 둘. 휴일에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곳 도문교에선 강 건너 북한 남양구가 육안으로 보인다. 혹시 이거는? 한 사람당 20원이에요? 북한 쪽을 촬영하는 것은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문교에 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국 공안이 지키고 서 있는 국경 경계선에서 한 발을 내딛으면 바로 북한 땅. 다리의 외장까지 선명하게 양국으로 나뉘어 있다. 한편 강 맞은편 북측 세간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굳게 닫힌 철문. 오직 통행증을 가진 이들만이 도문교를 건너 중국으로 올 수 있다. 이튿날 중국 측 세관 옆에 있는 도문 남시장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이미 포장이 끝난 각종 생필품들은 트럭으로도 몇 대가 오갈 분량이었다. 이거 다 상품입니다, 이게. 네, 이 목장가다. 몇 사람 께다 하지 조선 나갈 게라 그다. 아, 이 뭡니까, 제품? 여러 가지. 댄스, 빙상, 그다음에 세탁기. 예, 그다음 두루두루 이렇게 잡도산에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럼 가지러 옵니까? 예? 네? 가지러 와요 나중에. 아 이제 자동차 대고 이제 싣고 나가야 돼. 아, 자동차로. 국경을 오가며 북한에 물건을 실어보내는 상인. 그는 북한 주민이었다. 아, 북에서 오셨어요 직접? 아, 어디서 오셨어요? 남양. 아, 남양 여기 건너네 바로. 아.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이 사다가 가신. 아, 이제 한 달 됐습니까? 이 일을 하신 지가? 이제 뭐, 그럼 아직 돈을 못 버셨네. 그쪽에 저기 텔레비 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젠 거의 다 텔레비 나시. 다 텔레비 있으니까 지금. 근데 자꾸 좋은 걸로 박아놓으라고 그래. 좋은 걸로 박아놓으라고. 낡은 건 없이 치고 이게 좋은 거 내가 하면 또 박아놓고. 이들의 무역은 당국의 허가하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몰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건너간 물건은 장마당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 세관 뒤쪽에도 북으로 갈 물건을 붙이려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오늘 건너갔어요? 네. 아. 가는 길이 아 지금 국제선. 아 좀 친척집에 가는 길이에요? 예, 네. 친척집에 가죠. 네. 예. 이고 지고 택시에 트럭을 빌려 북으로 물건을 보내는 이들은 북한에 친척을 둔 중국 동포들이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이번 원산에서 종카들이 왔지 뭐. 원산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북새로 왔어요. 작년에는 이런 돌아서면 마음 다짝 혼자서. 마음 다짝 혼자서. 뭐 옷까지 하고 텔레비하고 이런 거 가져가요? 옷, 텔레비전, 속에 많아요. 가져가려면 뭐 있으면 뭐 다 가져가요. 친지 방문을 통해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북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이미 중국산 중고 생필품은 북한 경제의 한 축이다. 통행증을 받아 북에서 건너오는 이들은 대부분 60대가 넘은 노인들이었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와. 거기서는 나이 어린 분들 여권 안 해요. 왜요? 네. 왜 안 내줍니까? 왜 안 내줍니까? 같은 네? 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은 여기 건너오면 건너 안 간다고 나이 먹는 사람들 많이 건너와요. 난생 처음 친지 방문을 나왔다는 북한 여성도 만났다. 며칠 동안 오셨는데요? 40일 진정 형님입니다. 아, 진정 형님. 지금 마주 남아서 온다고. 예. 근데 잘못해 뿌려가지고. 바나나하고 이거 뭐 누구 주실라고? 선자 있으세요? 예, 선자. 선자 좀 주려고. 예. 간다고 길에서. 길에서. 중국에서는 뭐 일을 하세요? 예, 아, 연여보장. 예? 연여보장. 아, 연로보장 받고 계시군요. 지금 뭐 나오기는 쉽습니까? 잘 내줍니까? 아, 말도 마세요. 나오는 돈 드림이긴 가지고 거기서 살면 부자 된답니다. 해관 놈들 중국 부자보다 잘 살아요. 해관이요? 저쪽 해관이? 예, 예. 예. 친척이 있어도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중국 돈 2, 3천원의 급행료를 지어줘야 하는 현실이었다. 반면 초창기엔 반기던 중국 동포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북쪽에도 친척 분 계세요? 아, 우리가 조선 사람, 북이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지, 지금. 올까봐 겁이 나. 저번에 전화 온 거. 우리 여선 여기서 아이 살고 저 안쪽 들어가니까 다시 오지 말라 했어요. 저번에 우리 작은 삼촌은 테레비 넉대, 자전거 넉대, 마선 넉대 이거는 교도에서 보내게 되니까 날 싸줘. 아이, 내 힘을 얼마 벌면 어떻게 해서 보내겠니? 어떤 또 돈도 그러니까 물건도 쓸 때 돈 달래. 돈이 배고 이게 되면 거기 돈은 3천 원이라. 아유, 그 사람들이 욕심은 누구 못 막아요. 강물도 막 막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욕심 강마도 더 긴 사람들이. 아직은 느린 체제의 변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욕망은 이미 제도와 통제를 뛰어넘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정 PD, 북한 주민들의 이제 관심사가 돈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열기가 말이죠. 심상치 않을 정도로 좀 뜨겁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경우 5년 전 시행된 7일 경제 조치로 나름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는 대신에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돈벌이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도망각을 넘는 사람들의 사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경 경계선이 있는 도문 지역. 이곳은 도망강 700리 중에서 유독 강폭이 좁아지는 곳이기도 하다. 50m가 채 안 되는 곳도 있다. 걸어서 건널 만큼 깊이가 얕은 곳도 있다. 그래서 강 건너편엔 북한 측 초소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곳이 또한 도문이다.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한 지하 방공호까지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 낮에 3월 달인가 그때 한 할미 건너다 붙잡혔어요. 북한 군인들에게. 얼마 전에? 네. 손이야 발이야 비들더니 그냥 붙잡아갖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날에. 그러나 경비가 강화돼도 북한 주민 중 일부는 여전히 강을 넘고 있었다. 국경 인근의 은신처. 최근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26살의 북한 청년 박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익스 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10일 됐습니다. 10일. 혼자서 넘어왔습니까? 어릴 때 서희와 3명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네. 밤중에 넘어올 때 경비병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지킵니다. 경비가 계속 한 20m 구간에 한 명씩 계속 도망가는 것들 주변에 와서 숨어서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이 멀리 섬수 가면 그 투머리 향해서 넘어갑니다. 여기 뭐 하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좀 돈을 좀 벌까 해서 됐습니다. 돈 좀 벌려고요? 네. 탈북 전 탄광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들과 부업도 했지만 먹고 살기는 힘들었다고 했다. 그 탄광에 다니실 때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월급은 이제 만 오천 원 이 정도로. 옷은 옷 한 벌 사려면 얼마나 듭니까? 한 벌 좋은 거 사려면 12,000원. 그럼 한 달 월급이 다 나가네요? 네. 물건이 있어도 돈이 없었다. 쌀 10kg이면 한 달 월급이라 쌀밥은 꿈도 못 꿨다는 박 씨. 배급은 계속 주지 않습니까? 배급 그러니까 배급까지가 안 돼. 한 달이라 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집을 살기가 힘들다. 먼저 온 고향 선배의 소개로 이곳에 머문 지 열흘. 그 사이 컴퓨터를 배웠고 한국 여성들과 채팅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무엇으로 돈을 벌지는 막막해 보였다. 박 씨가 탈북을 선택한 것은 고향 분위기가 컸다. 국경지대인 그의 고향에선 중국은 물론 한국행을 선택한 이들도 상당수라고 했다.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엄청 그저 시민이 그저 한 20%. 한 20% 정도는? 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좀 그 대리비도 싸고 용하기도 싸고 쌀밥을 뭐 먹던 게 갔다 와서는 그다음에 쌀밥을 먹고 그다음에 돈이라면 좀 남보다 좀 잘 쓰고. 취재 도중 강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북한 군인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가를 도는 취재 차량을 사전에 약속한 브로커로 착각한 것이다. 몇 해 전부터는 탈북자 출신인 탈북 브로커들도 등장했다. 먼저 나온 중국의 가족에게 의뢰를 받아 사람들의 도강을 돕는다고 했다.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중국으로 데려온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00명이 되게. 몇 년 동안에? 그저 만 4년 남았다. 산에 가서 부채망이랑 개고 나물 개다 먹다. 탈북을 권유받은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는 통상 세 번을 찾아가 설득한다고 했다. 빌라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갔을 때는 겁이 나서 선뜻 말 못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든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오는.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 떠난다. 며칠 떠나니까 가겠는 거지는 빨리 결심해라 이런 시간을 조금 조급하게 만들어준. 그래 뭐 그 사람들이 가겠다 이렇게 저리 나서 나오는데 그럼 데리고 가자. 더 이상 굽는 이는 없다는 북한. 10년 전 대량 탈북 사태를 낳았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난 지금 그들은 왜 강을 넘는 것일까? 이제는 조선에 살아봤자 미련이 없다 말이다. 뭐 좀 간부 자식들이나 자선 자식들은 그래도 이래서 평백성의 자식들은 어쨌든 뭐 먹기 자기 힘들고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발전해도 크게 지자 없고 이러면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라는 게 다 잘 입고 잘 먹고 하자지. 이렇게 없으면 그다음에 부해가 난다 그러면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수술 넘어온다. 중국 땅에 숨어든 사람 중엔 범죄 행위를 저질러 도망온 사람도 있었다. 윤희는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탈북자 신세가 됐다. 옷 그대로 그 구체로 학교에서 공부한 날을 두르다가 대낮에 오후 미식이 될 때 시시 넘어왔다고. 우리랑 게 지금 현재 저 북에서 지금 우리를 사진을 내걸고 잡으라. 아이는 첫눈에도 여느 탈북자들과 달랐다. 영리한 얼굴에 또래보다 체격도 컸다. 몇 학년이었어? 3학년이었어. 11살인 거지.
공부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 선생이 대단히 크했다만 아가 또 유별나 이렇게 잘나고 하니까 대단히 고마하고 우리 아버지 30년 보육원에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아드립니다. 뭐 이런 범죄를 안 하면 내가 뭐 이런 길까지 걸을 수도 없거냐. 나도 집은 나는 2층짜리 집구 가지고 삽니다. 네. 북쪽에서? 북에서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드뭅니다. 간부로 내놓고는. 좋은 출신 성분을 바탕으로 10년간 국경을 오가며 장사를 해서 큰 재산도 모았다는 김 씨. 그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지난해 말. 이산 가족의 만남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으면서였다. 자, 이런 대장이 김치 어디 사는데 좀 찾아오라. 딸이 만나자 하는데 여기까지 오겠단다. 그래서 돈을 벌자는 욕심도 있었고 또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30년 헤어져 있었는데 그 딸이, 나도 자식이 있는데 그 딸이 30년 만에 제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게 그게 정말 그래 위험 무릅쓰고 우리가 수탄동을 들여서 그 김치 가서 그 아발 드리고 국경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그 와서 이렇게 부부간에 만나고 잠깐 그래서 한 조용한 곳에서 만나겠다해서 자리를 내줬는데 그 구직실 그죠? 10년 대사관 그쪽 가서 아무 같다. 대사관 예. 거기에 납북 선언이었던 그의 30년 만의 귀환이 남측 TV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영되면서 김 씨에겐 현상금이 붙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탈북해서 남으로 갔다. 하니까 우리 사진을 내걸고 우리 잡으면 그 잡는 사람한테 얼마나 인사를 한다 뭐 이렇게 내부터다 막. 그러니까 저한테 알렸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오라. 죽어도 같이 죽고 내가 없는 그곳에 너를 핍박당하게끔 둬두기 쉽지 않다. 오라. 입은 옷 그대로 돈 일전 한 푼 없이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대낮에 강을 건너야 했을 만큼 당시 윤희네의 상황은 절박했던 것이다. 그러지 말고 딱. 그러니까 고향은 이제 못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렇다 해서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한일을 숨어 납북선언의 탈북 과정에 언니를 개입시켰던 아내는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다. 내 그 김책에서 데려올 때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내가 보고 나는 이제 이 영감 내놓으면 나는 완전히 잃는 길이야.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들이 데려갈 생각 하지 말라. 그런 걸 어머니 내 손으로 데려가서 내 손으로 여기까지 딱 데려오겠으니까 걱정 깡놀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몰렸네. 네, 그렇게 몰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북에 가서 이런 사실 얘기해도 북은 아닙니다. 아니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과 초라했을까. 어제는 30년간의 헤어진 딸하고 만나게 해주자던 어르신 결국 범죄가 됐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지자니까 이까지 왔는데 몇 달 동안 햇빛 못 보고 여기서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네. 좋은 뭔가 됐구나. 윤희네의 진실을 확인해 줄 단 한 사람. 야, 날 데려온 나야. 야, 날 데려온 사람이야. 이게 처 아니야? 이 사람 처 아니야? 이 처까지 다 잡혀들어갔구나. 너무 안 됐다. 야, 이 사람 집도 재산해. 한국. 우리 이 가정 여 이렇게 물리지 이거 이건 아무 대상도 안 돼. 대단해. 잘 산다. 가보셨어요? 그 집에 오르지게 처음에 그 집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나왔지. 고민 끝에 어렵게 취재를 허락했던 그는 윤희네가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억울하지. 저 사람들이 억울하지. 날 돈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다가 내 이제 흘러오니 저 억울하지. 저것들도. 그 역시 목숨을 걸고 30년 만에 온 길이었다.
그 와중에 생긴 윤인의 비극에 그는 몹시 착잡해했다. 은신처에서 갇혀 산 지 이제 다섯 달째를 맞는 11살 윤이. 중국의 공안에게 적발되는 순간 곧바로 북송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에서 여기까지 그 새끼 소식을 한 것도 뭐인가 뭐. 한국에만 안 가면 친척들은 가만 놔두겠다. 인단이란 말이다. 제발 한국만 가지 말라. 중국에 있으면 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중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잡아다 우리가 넘겨주면 그 사람들은 교양 한 달, 두달 교양 받고 나오지만 우리는 제 핑크에서 그 자리에서 싸 죽인다 말이다. 식사 시간에도 입을 떼는 이는 없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보낸 넉 달. 아이의 상태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 바로 그대로 남겼어.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사귀고. 가족은 이미 숨막히는 도피 생활에 지쳐 있었다. 야만 숨이 자수 안 했습니다. 왜? 내 형제나 부모를 위해서라도 우리 죽음을 위하니까 뭐 부모나 형제가 이럴 수는 없지.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야를 위해서 우리가 달아나온 기지 뭐 우리 무슨. 근데 여기 와 늦게 보니까 돈이 있으면 내일에 반가 한국에 간다. 인담한다.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한다. 네. 허태증 PD, 네. 이 윤인의 가족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인의 상황은 상당히 위급한 상태입니다. 네. 탈북 전문가에 따르면 도피 생활자가 가장 많이 근거되는 게 6개월째라고 합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를 더는 견디기 힘들고 북한 당국도 총력을 다해 대략의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11살짜리가 이제 그 긴장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실제로 그들에게 탈출구는 한국행입니다. 네. 그러나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현실적인 돈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태국을 거쳐오는 한국행도 수백만 원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북한을 탈출해도 중국에 있는 동안은 그들의 안전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겠네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정에 의해 탈북자들을 북송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탈북한 이들은 감시망을 피해 중국 내륙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길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다시 차량으로 15시간을 달려 도착한 중국 내륙의 한 농촌 마을. 탈북 여성 김미순 씨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에어컨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그래요. 네. 조심해. 오토바이도 있고. 네. 이 동네 잘 사시는 게 잘 사시겠네. 미친이끼리 잡바가 나갔단 말인데 이 무랑 있으니까. 아, 무도 나고. 예, 무도 나고 이니까 이 명태도 있으니까. 그 동국 나가서 내 명태를 싸다가. 함경도식으로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직접 담근다고 했다. 야, 이 토장만가 된다. 토장만 맛 좀 봐도 돼요? 예. 이제 곧만 담가서 무슨 맛이 좀 있어야지. 맛있는데. 예, 가스 담갔습니다 이거. 탈북 후 연길과 청도를 전전했었다는 김 씨. 그에게 한족인 남편과의 결혼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내 시집한 지 4년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야 시집 가자 생각 안 하고 일을 해서 돈도 벌자고 그리고 건너왔지 자를 자간 데리고 예. 벌써 두 달 일하고 예. 400원이 더 없다 싶어서 못 했단 말입니다. 아를 지금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후크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킨가. 그래서 이게 시집을 가자. 시집간 남편을 만나서 거기 우탁에서 아를 공부시키자. 이래서 그 다음에 시집갈 걸 택했단 말입니다. 그가 이곳에 와 가장 먼저 한 일도 북한의 자식들을 부른 것이다. 딸은 어느덧 전문학교 학생이 됐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중국 학교 다니기 힘들었겠네요. 네.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하나 사갖고서 한 시간 당 얼마 하나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되었어요. 저쪽 다른 데 가서. 중국말에? 네. 중국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랬어, 처음에? 네, 처음에 막 놀렸어요. 그 놀리게 되면 막 가서 기통을 막 때리고? 네. 남편도 김 씨와의 결혼이 재혼이었다. 아버지가 잘해주시죠? 아버지 좋아? 물어보지 않네. 아버지 좋아? 물어보지 않네. 친구도? 조선 말은 거의 안 써, 저기서? 그래도 남편은 아들을 친자식처럼 아낀다. 딸을 데려온 후 1년 동안 북한에 혼자 남겨졌던 아들이다. 지금 메다 52입니다. 1년에 한 10cm씩 컸어요. 야, 어린건 저희 예배에서 저희 뺏어가게 눈만 반들반들한 게 정말 저게 내 아들이 어른가 싶은데. 아이는 이미 세상 사는 법을 알고 있다. 누가 바둑이야, 누가? 네? 바둑이가 어떤 거예요? 네, 이거 바둑이고 이거 엄살이고. 네? 저 이거 바둑이고 이게 엄살입니다. 엄살이? 조선말 잘하네. 근데 왜 안 해요? 네? 왜 조선말을 안 해? 한족 아버지 앞에선 조선말을 하지 않는다. 뭐예요? 계란탕. 계란탕입니다. 그 고추장에 대단 말입니다. 음식 좋아하세요. 남편과 사별한 후 탈북한 지 4년. 김 씨는 우리가 만난 어떤 탈북자보다 안정돼 보였다. 이쪽으로 시집을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많이 오지. 어째 많이 오는가 하면 연변에서 삶 다 붙잡아 내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저기 붙잡혀 가서 일하, 몇 달 일하고 간 곳도 다 저렇게 교화로 보내니까. 근데 이쪽은 이 공안에서 이 저 사람이 그 알아도 그게 나쁜 짓을 안 하길래 보호한다 말이야. 이롭습니다. 김 씨의 안내로 둘러본 한족 마을에는 예상보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들어와 있었다. 지난해 이곳에 왔다는 30대 탈북 여성. 한번 좋대. 어제 이 새가 났다 생각. 그럼 여기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래, 작년에 10월 달에 왔단 말입니다. 아, 작년에 10월 달에. 예. 앉으십시오. 예. 지난해 이곳에 오기 전 그는 연길에서 일을 하다 공안에 발각돼 북으로 압송됐고 악명 높은 북한의 교화소에서 1년간 복역을 했었다. 한 70%가 중국 갔던 사람들이야만 일반 범죄라는 거는 그게 없고 난 중국 보다 한국 갔던 거는 영정 심액입니다. 영혼이 못 나온 대로 가는데 야 재작년 6월 7월 그때는 이런 뭐야 병이 돌아서 파라티부스요 뭐 그런 병이 돌아서 한 70명 한 300명 그 내가 한 데는 단련대라는 게 한 300명 되더라 말입니다. 그게 한 70명 죽어나 병으로. 예. 그러나 교화소를 나온 지 한 달 만에 최 씨는 재탈북을 했다. 1년 사이 집에 남은 것은 빚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도 더도 그래 아는 그러지 엄마 다시는 중국으로 가지 말고 할머니 집에서 두부라 해서 먹고 살자고 그러나마 그러니까 아야 우리 엄마도 그러지 살아서 헤어진다는 게 말이야 되지 죽어서 헤어지지 살아서 헤어진다는 게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 막 그러더라 말입니다. 두 번째 탈북 후에 온 한족 마을. 중국 신분증인 후크도 없고 북한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이미 깨져버렸다.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급하지만 정작 남편과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다. 가족들이 뭐 크게 굳이 뭐 돈은 없지만 입고 먹고 하는 거는 용도 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족들은 기본 제 먹는 것도 아까워하고 제 입는 것도 아까워하더라만 합니다. 아무튼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사는 게 진짜 애스럽고 하면 어제는 한 내 중국 들어온 지 6달 된다만 합니다. 어제 밤이 되니까 집에 생각도 나지 그러면
아야 엄마도 지금 범인이니까 먹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탐은 범인에서 전원에도 진짜 집으로 도와주자니까 어디가 마을로 통하지 않을까 돈을 못 벌겠단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동네 주민들이 몰려온 것이다. 취재진이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기가 우리를 북한 측 첩자나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한 듯했다. 끝내 한 주민이 취재팀과 김 씨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위급한 상황이었다. 공안이 출동한다면 위험한 것은 김 씨 모녀였다. 저 마을에서도 누가 도망갔었어요? 예? 누가 도망갔었어요? 두민아 아를 낳고 살다가 딱 됐다면 아를 데려가 또 됐단 말입니다. 그가 야네지면 아기나 한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또 빼갈까봐?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야네 소리 이제 배주소로 가자지 않습니까? 우리 배주소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아저씨도 그렇죠. 불리하고 우리도 불리하고 여기 사진 이랑이길래 여기서 좀 빠져야 된단 말입니다. 탈북자인 것이 밝혀지면 김 씨의 행복도 끝.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탈북자의 삶이다. 동생분 오신 지가 그럼 얼마 됐어요? 8년. 여러분 언니는? 3년. 동생이 여기 살기 좋다고 해서 부른 거예요? 부스. 아니. 같은 한족 마을에 정착한 자매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동생은 8년 전 인신매매를 당해 이곳에 팔려왔다고 했다. 중국 동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저 처음에는 막 안 가겠다고 막 그랬겠네요. 취직이 당했네. 그런 말이 있는데. 애도 있고 했는데. 네, 아도 있고 나군 애도 있고 이래서 방자 친척집 방자 받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 새끼들이 혹시 어떻게 조선에 산 거 알고서 꼬만에서 왔다 가짜 꼬만 보고 입고 와서 다시 잡아갔던 거라. 그래갖고 시집 가겠나? 너무 저 뭐야 잡혀가겠나? 죽겠나? 발레갔다 발레왔다가 도망치자 이랬는데 뭐 아까 지났죠. 여기서 애도 낳고. 네. 하나 낳았어요. 네. 그럼 한 7살이나 8살. 8살. 그럼 평상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도망치는 거 해서 지금 나쁜 짓 안 해. 조선에서 이러면 또 무슨 꼬치인가 해서 때리게 눈치고. 8년 동안 살았는데도. 예,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살아도 몸이 있습니다. 아, 그럼 조선에서 3년, 4년, 5년. 살다가 경우가 한족 마을에 모여든 탈북 여성들은 모두 신분 보장도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북한에서 그걸 결혼 허가 안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결혼 등기 안 되고 이러니까 불법 동거가 돼버리는 거죠. 불법 동거되고 아이 낳는데 아이 낳는데 어느 날 이 여자는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살기는. 그러니까 이거 한국 갔어. 한국 갔잖아요. 그럼 한국 가면 이 남자를 그 다음에 안 봐요. 이 남자 농촌에 있던 남자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지금 진짜 흑인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이들.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 탈북자들의 또 다른 은신처. 한족 마을에 앞서 탈북 여성들이 자리를 잡았던 조선족 마을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탈북 여성의 아이들은 어느덧 학교에 갈 나이지만 국적이 없는 채로 방치돼 있었다. 땅이 훌륭. 뭘 배우고 싶어? 여기는 엄마 어디 갔다 오랬지? 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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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빈에 뭐하러 갔어? 돈 벌러. 돈 벌러 갔어? 전화 통화도 했어? 해? 전화도 해? 엄마가 전화해? 안 해? 엄마 얼굴은 기억나? 기억이 잘 안 나? 엄마는 생후 6개월인 상철이를 두고 떠났다. 중국 동포인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해 이곳에 오게 됐다.
아빠가 왜 이렇게 데려다 놓고 갔을까? 공부 잘해. 공부 잘해라고? 아빠가 먹어. 아빠가 많이 슬퍼했어? 너무 맛있어. 버스에서 울었어. 버스에서? 엄마, 엄마 못 봤어? 죽었어요. 죽었어? 엄마 얼굴 생각나? 응? 엄마 얼굴 생각나? 어떻게 생겼었어? 사진에 있어. 사진 있어? 응. 지용이 엄마 역시 행방불명 상태다. 아니, 혼자 집에서 줬어. 경찰 잡았어요. 응? 나 세 살 때 잡혀나갔어. 엄마가 세 살? 어, 경찰이 잡아갔어? 응. 이때가 돌 때인가? 언제든 복송될 수 있는 위험을 알았던 엄마는 아이의 돌사진 뒤에 자신의 북한 주소와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탈북 여성들의 비극은 아이들의 비극으로 대물림되고 있었다. 허태중 PD, 예. 현재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 중국 내 탈북자 수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한 10만 명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처음에는 중국에 돈 벌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나왔다. 예. 아,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생존조차도 지금 위험해진 상황이다. 뭐 이게 지금 문제네요. 예,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 측의 색출 작업도 점점 공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따라서 중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탈북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3월, 한 소년이 두만강을 넘다 북한 경비병에게 잡혔다. 다음 날 그는 온몸이 묶인 채 다시 도강을 시도했다. 여기? 네. 그 두 군데 맞았어요? 아니, 대여섯 군데 맞았는데 지금. 여섯 군데 터졌어요? 소년은 이제 겨우 17살이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 두만강을 오갔다고 했다. 제 발로 북에 간 것은 누나 때문이었다고 했다. 누나는 교화소에 복역 중이다. 하루 한 시간 가서 빨리 면회를 와서 굶어 아이들께끔 빨리 해달라고 해서 병이라면 온다고 하고. 교화소의 누나는 극심한 굶주림을 하소연하고 있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면회도 하지 못했다. 먹지하고 한 두세 숟가락씩 주는 거 먹고 하루 세 끼 그거 먹고 살다니까 어서 배고프겠으니까. 먹지밥? 네, 먹지 죽을 주는 거. 밥도 아니고 숟가락 옆에 먹으면 어떤 사람 자살하는데 먹고 살 건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숟가락으로 어떻게 자살을 한다며. 4년 전 탈북한 어머니는 중국 농촌에 살고 있었다. 국경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 고발을 당했고 결국 강을 건너 중국 동포와 결혼했다. 안정을 찾자 어머니는 딸부터 불렀는데 그 딸이 그만 북으로 잡혀간 것이다. 한국 간다고 하다가 공안에 잡혔습니까? 공안에 안 잡히고 조선에서 지금 사람들이 바가지 전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 자기네 한국에서 왔다고 거짓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었지 뭐.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 한국 넘어간다 하는 얘기에서 그걸 잡혀서 서성이 넘어갔어. 내 딸이.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에 대한 북측의 대응은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다고 했다. 돈은 부림에 잡으려고 들어온다. 돈은? 야, 여기 같이 무슨 일이 되나 싶지? 이게 북한에 돈을 막 부리면서 예, 돈을 이렇게 막 조선족들 막 매수도 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돈 부리면 잘 잡으려 들어온단 말입니다. 저기 한국 사람 만났다 하는 거부터 중국 나왔다. 한국 사람 만났다 이리 맞아 안 났다 뭐 알기만 해도 우리는 예, 무슨 목숨 좋은 목숨이나 갔습니다. 4년간의 탈북 생활 수많은 고생을 감수했지만 결국 딸을 교화소에 보낸 어머니는 넋을 놓고 있었다. 생각만 막 가슴만 있지. 기분 잘했으면 겨드 와 있을까 좀 맞습니다 요새.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부모님.
가슴 아플 때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소리 지르고. 예, 그건 네가 무서워서 미안하다. 무조건 뻥 가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누나로 닮은 다음에 한번 해볼게. 돈만 있으면? 조선은 돈만 있으면 다 한다고 하니까 죽을 사람도 다 살아낸다고 하니까 요번에 누가 내 힘나 죽는다고 하니까 목숨 가고 거기서 누가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조선과 중국이 맺은 협약에 의해 중국에 사는 탈북자들은 여느 다른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과 달리 극심한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현지 전문가는 도문의 탈북자 임시 수용소에 지금도 100여 명의 탈북자가 수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북송뿐이다. 북자사나 사람들이 큰 망했단 말이야. 남도 두고 간 그 남을 믿고 쳤단 말이야. 남 돈꿔서 남 죽다나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다 말이야. 그 책임 내가 지고 하다나니까 한 18년 고생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사회주의 사회가 할지라도 돈은 필수기여 그러면. 두 달 전 강을 넘은 주 씨는 평양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다. 남측 친척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주소 하나 들고 북한을 나왔지만 두 달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지금 한국 쪽에 네, 연락을 했는데 잘 안 돼. 오고 보니까 모든 게 앞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허미난박이 됐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나가자니 일정 도치 적당 밟으면 내가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자니 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 중국의 상황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출구는 한국행뿐이지만 그 또한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그렇다고 한국이나 미국에 갈 수는 없는 게 아닙니다. 보내준다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누가 그 나서서 가겠습니다. 그런 걸 해주겠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수많은 탈북자들. 그중 남성들은 대부분 일자리조차 없는 현실이었다. 중국 안에서는 탈북자로 인한 사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둑질도 하고 그러면 보통 일하고 나오면 그다음에 돈을 주면 아깝고 또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할 때 많다면 그럼 가서 그 집에가 불도 지르고 뭐 칼 두고 누가 돈 내놔서 할 때도 있고 아편이라든가 아니면 꼴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얼음이라든가 얼음이 이제 마약이 좀 예 그런 데도 손 많이 대봤어. 탈북 10년 초기 한국행의 루트였던 기획 탈북은 각종 외교 문제로 비화되며 막을 내렸고 이후 한국행 루트는 더욱 멀고 길고 험해졌다. 지난달 라오스에서 검거돼 북송 위기에 몰렸던 향미. 17살인 향미도 무려 6년을 기다려 오른 한국행이었다. 니네가 이렇게 거짓말 쓰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아니지 누가 보고 사람이라는 거. 나 한국에 가려고 그러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허서 가지면 괜찮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냥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못하니까 다 거기 가려고 하죠. 한국에 한번 가시려고요? 예. 노래방에서 일하는 양 씨도 두 달 전 검거돼 북으로 압송됐었다. 처음 도망강을 건널 당시엔 상상하지 못한 현실이었다.
생각엔 돈 많이 몇 달 동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조선에 나가 살려고 했는데 정작 중국에 와보니까 들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잡히게 되니까 우린 데서는 한번 중국에 이렇게 왔다 잡혀나가면 사람들 많이 좀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굴 들고 어떻게 살아요. 그녀는 북한에 남은 동생과 딸의 탈북을 의뢰해 놓았다. 고향으로 가는 것은 영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 동생분이고. 네, 동생하고 딸이에요. 딸이고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까? 그냥 엄마 생각이 제일 세게 나요. 어머니는 직접 물어드렸어요? 예. 2년 전 겨울, 함께 탈출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모녀의 꿈은 돈을 벌어 고향에 가는 것이었다. 처벌을 안 받는다면 뭐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나라가 못 사니까 살자고. 그렇다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이 다 살자고 얘기하지 나라가 나빠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자기 나서 자란 땅에서 살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그건? 올해 2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탈북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들의 관심 또한 시들해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의 현실은 절박합니다. 이 중국에서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고 한국으로 오는 길 또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벌어 잘 살아보기는커녕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